안녕하세요, 엥쌤입니다. 우선 저 소개부터 하면 저는 현재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에서 애완동물학과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YBM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앵무새와 영어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현재 유튜브 채널 앵쌤을 운영하고 있으며 KBS 미디어와 협업하여 앵무새 전문가 자격증 코스와 책을 이번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 영어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고민하는 차에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는 목표가 있으면 학습에 최대한을 창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애완동물, 앵무새와 영어를 접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획은 일주일 2회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 소통할 예정이니 관심 있는 구독자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시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시간 앵무새란. 자, 목차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앵무새의 정의, 그리고 보유 특성, 그리고 앵무새의 신체 구조, 그리고 부분별 주요 신체 기능, 앵무새의 깃털 구조에 의해. 자, 여러분들, 앵무새. 자, 발음 다 아시죠? 패럿. 하면 되죠? 패럿. 자, 앵무새는 따뜻한 서식지인 열대 우림, 초원, 사바나, 반건조 지역 및 섬에서 서식하는 아름다운 색상의 새를 가리킵니다. 자, 여기서 단어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의 서식지는 habitat, 발음은 habitat입니다. 그리고 열대 우림 하시면 tropical rainforest. 자, 초원 하시면 grassland. 글래스가 아니고 grass 해야 되죠? 자, 사바나. 예, 우리나라 말 그대로 사바나입니다. 영어는 사바나. 자, 반건조. 바늘 영어에서 나타나는 표현은 세미라고 합니다. 세미. 그래서 결승전에 가기 전에 4강전 정도를 세미 파이널이라고 운동 스포츠에서 쓰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건조라고 하시면 세미 에리드. 에리드는 건조한 이런 단어 뜻입니다. 자, 많이 들어본 단어, 섬은 아일랜드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뉴질랜드의 케아 앵무새는 추운 날씨를 좋아하고 카카포 앵무새는 알지 못하는 앵무새입니다. 자, 앵무새들의 이름, 뉴질랜드의 앵무새는 케아, K-E-A, 카카포, K-A-K-A-P-O라고 스펠링을 쓰고 있습니다. 자, 앵무새는 포유류가 아니고 과학적 분류는 그들을 조강강, 앵무목, 목, 앵무과, 과계통으로 분류, 때로는 앵무새과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포유류 하시면 매멀 되겠죠? 매멀. 자, 파충류 하시면 나중에 단어가 나올 겁니다. 렙타일. 네, 그때 단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앵무새과라고 하면 P가 앞에 묵음이에요. 그래서 묵음이기 때문에 P는 외워 두셔야 됩니다. 발음은 시타신입니다. 시타신. 네. 자, 유명 작품 속의 앵무새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명 작품. 아주 걸작을 말하죠. 영어로는 masterpiece. masterpiece. 자, 첫 번째 그림.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 편에 있는 만의 작품 속의 회색 앵무. 자, 회색 앵무는 영어로 African Gray입니다. 아프리카의 회색 앵무새. 그래서 African Gray. 자, 류어 만화 속의 금태유리 금강 앵무. 우리나라 과학 명칭입니다. 금태유리 금강 앵무. 하지만 영어 명칭으로는 Speaks Macaw. Speaks Macaw. 마카오라고 발음하는 분들도 있고, 마코라고 발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카오는 과학적 영어 명칭이 아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리.
자, 카라비안 해적 영화 속의 청금강. 영어 명칭은 Blue and Yellow Macau입니다. 흔히들 옐로우 대신에 골든을 쓰기도 합니다. 블루 앤 골든 마카오. 자, 앵무새의 특징 두 가지. 구부러진 부리, 그리고 앞쪽, 뒤쪽 두 개의 돼지족이라고 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다고 해요. 자, 첫 번째, 구부러진 부리. 흔히 갈고리 부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hooked bill. 후크에 ED를 붙여서 후트가 됩니다. 발음이 츠, 크, 프, 트 이런 발음 뒤에 ED 과거 분사는 트 발음을 해야 됩니다. 후트 빌. 자, 두 번째 돼지족. 아마 처음 보는 영어 단어일 거예요. 자, 돼지족 앞으로 두 개, 뒤로 두 개 해서 서로 마주 본다고 하여 돼지족인데 영어 발음은 자이거덱터. 자이거덱틀이라고 합니다. 자이거덱틀. 네, 스펠링 꽤 어렵죠?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부러진 부리, hooked bill. 음식을 깨부셔 먹기 쉽게 만들어주고 촉감을 느끼게 해주는 손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자, 앵무새는 아주 고도의 지식을 가진 영장류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능이 거의 침팬치 아니면 돌고래와 거의 맞먹는 IQ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다른 새들의 부리 모양에 따른 새의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까마귀류 crow. 자, 핀치류 finch. 자, 핀치의 뜻은 부리가 짧은 형태의 그런 새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finch. 앵무류 parrot. 자, 맹금류 단 하나 외워두셔야 됩니다. 따로 한 단어가 아니라 bird of prey. 자, prey라는 말은 포식자라는 말이죠. 잡아먹는 bird of prey. 자, 오리류 duck. 벌새류 hummingbird. 됐죠? 자, 발 모양 앞쪽으로 두 개, 뒤에 두 개. 한자로 돼지족입니다. 하지만 영어로는 자이고덱털. 됐죠? 자, 발모양 보시고. 자, 이런 발모양은 물건을 잘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나무 사이를 잘 오를 수 있는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자, 앵무새의 고유 특성. 자, 앵무새는 다른 많은 애완동물종과 비교하여 긴 수명을 가진다. 자, 긴 수명, long lives 하면 되죠. 앵무새의 암컷은 수컷이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알을 놓는다. 그리고 모의 주머니, 소랑을 가진다. 자, 소랑 하시면 영어로는 crop, C-R-O-P. 자, 대부분 꼬리에 윗면에는 미선 또는 꼬리샘이라고 불리는 샘이 있다. 자, 이거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무새의 신체 구조. 자, 한글과 영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앵무새 신체 구조를 영어로 잘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이유는 앵무새의 영어 명칭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앵무새를 좋아하면 아직까지 국내 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앵무새도 있고 이 영어로 이름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새의 생김새나 이런 형태로 이름이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forehead, frontal rise. 자, 이 말을 말하죠. 자,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내려갈게요. eye, 눈입니다. 자, 발음이 좀 어려워요. sear with nostrils. sear, 자, 코의 윗부분에 있는 남막입니다. 남막. 그리고 nostrils, 콧구멍을 말합니다. 자, 부리, beak. 뺨, 패치 있죠? 여기 전 모양, cheek, patch. 자, 얼굴 부분, mask. 자, 목에 점, throat spot. 자, 가슴 부위, chest.
다리와 발가락, leg and foot. 자, 밑으로 내려가서 항문, bent, bent. 자, 꼬리 칼길, 깃, 날깁니다. tail, covert, tail, covert. 자, tail covert라는 말은 덮개, 날개를 말합니다. 자, 꼬리, tail, 엉덩이, rump, 날개, wing. 자, 망토를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걸쳐있는 망토랑 같습니다. 망토랑 같은데, 망토를 새의 이름이 망토, 여기에 색깔별로 이름이 지어지기 때문에 망토라는 단어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mantle, mantle. 자, 목덜미, nape. 자, 목도리 앵무를 나타낼 때에는 이 단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red, nape, 뭐, wing neck,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목의 띠의 색깔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자, 귀에 덮개, ear, covert. 자, 뒷덜미, back of head. 됐죠? 여러분들. 좀 더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좀 기억을 해둘 부분이 이쪽 부분 같습니다. 자, 부리 보도록 할게요. 부리는 영어로 beak. 자, 부리를 사용하는 것에 매우 능숙한데 앵무새에게는 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리로 기어오르고 물건을 잡고 물건을 조작하고 먹기 위해서 부리를 사용합니다. 부리는 끊임없이 자라는데 앵무새의 식단과 같게 갈게 해줄 만한 환경 조성이 되지 않는다면 부리가 너무 자라서 손질을 해줘야만 합니다. 자, 앵무새 식단이란 말은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식단입니다. 자, 그래서 부리를, 손질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앵무새도 있고, 흔히들 횃대를, 부리 가리 횃대를 사용하면 앵무새가, 죄송합니다. 밥을 먹거나, 쉴 때에도 횃대에 앉아서 부리를 가는 이런 현상을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발가락 보도록 할게요. 발가락은 영어로 toe. T-O-E. 자, 앵무새의 발은 잡고 오르는 것을 수월하게 해주기 때문에 횃대는 발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영어로 횃대는 perch. perch. 적절한 지름과 다양한 질감으로 세장한 바퀴에 수많은 횃대를 제공하면 발의 건강에 이롭습니다. 또한 이를 도와주는 발톱을 정리해줘야 합니다. 발톱은 토네일이 되겠죠? 토네일. 사람 손톱은 핑거네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발톱이니까 토네일. 자, 눈 보도록 할게요. 눈은 양쪽에 있기 때문에 항상 복수를 씁니다. 아이스. 맞죠? 자, 눈은 척 방향으로 배치되어 시야가 더 넓어지지만 불이 바로 앞에 사각지대가 됩니다. 자, 사각지대라는 영어 표현은 blind spot. blind. 여러분들, 뭐, 사무실이나, 교실에도 되겠고, blind 치죠? 예, 가리기 위해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대, 이렇게 하면 spot. 자, 또한 단안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단 하나의 눈만이 특정 물체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단안 하면 아시죠? 마너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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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영어 단어고. 자, 앵무새도 자발적으로 눈동자를 수축할 수 있지만 인간의 눈동자와 다른 포유 동물의 눈동자는 자동으로 빛의 정도와 일부 약물로 팽창이 됩니다. 자, 눈동자가 수축되는 것은 contract. contract. 자, 눈이 팽창하는 것은 늘어나죠? expand. 자, 눈을 고정하는 것은 기분을 나타낼 수도 있고, 빠른 눈 고정은 일반적으로 흥분을 나타냅니다. 자, 눈을 고정하고 있죠? 그래서 eye pinning. eye pinning. 한쪽에 고정한다는 표현입니다. 자, 흥분은 excitement. 자, 나는 흥분되었다 할 때는 I am excited. 이런 표현 쓰시죠. 자, 깃털 영어로는 feather.
better. 자, 깃털은 태초에 파충류의 비늘이 변형된 것인데 대부분은 거의 무게가 없을 정도로 가벼우며 그 가운데는 단단한 깃털축이 있고 뿌리 부분은 더 굵고 단단하다. 자, 파충류는 영어로 reptile. 자, 비늘 하시면 비늘은 scale입니다. scale. 자, 깃털축 하시면 ch가 k 발음이 나는데 rachis, 깃털축입니다. 자, 그리고 깃털축이 있으면 양옆으로 깃털이 이렇게 짝짝짝짝 나와 있죠? 그거는 barb. 자, 깃털은 체온을 유지시키고 비행을 가능하게 해 먹이를 구하거나 천적으로부터 피하는데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자, 앵무새 깃털 구조의 이해. 자, 뭐 앵무새 깃털 반쪽을 지금 잘라놓은 도면도인데 보시면 여러분들 뭐 잘 이해가 되시죠? 자, 보시고 이 이름에 대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첫째 날개 덮깃, primary covert. 자, primary라는 단어는 초기에 아니면 뭐 최초에, 처음에 이런 단어 뜻입니다. 그래서 흔히 일상생활에서는 primary school 하면 초등교육입니다. 자, primary school. 그럼 중등교육은 뭐냐? middle school이 아니라 secondary, 두 번째로 가야 되겠죠? secondary school 하면 중등교육. 그러면 고등교육은 뭘까? 고등교육은 이제 거의 뭐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 이런 건데 세 번째에 라는 영어 표현은 tertiary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tertiary. 그래서 tertiary school 이라고 하면 고등교육이 되겠습니다. 지금 날개에도 이게 다 나오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 날개 덮기, primary covert. 첫째 날개의 기저 부분을 덮고 있는 짧은 깃털을 말합니다. covert는 깃털을 덮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덮깃. 체내의 온도를 유지하고 공기가 날개 위로 미끄러지게 한다. 자, 두 번째, 첫째 날개깃. 첫 번째니까 primaries. primary에서 왔죠? 날개의 바깥 부분에 붙어 있는 단단한 날개깃인데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자, 세 번째, 중간 첫째 날개 덮기. 중간은 middle이죠? middle primary covert. 둘째 날개 덮깃의 기저 부분을 덮은 짧은 깃털을 말하며 체내의 온도를 유지하고 공기가 날개 위로 미끄러지게 합니다. 자, 큰 날개 덮깃. 크니까 뭐예요? greater covered. 날개의 기저 부분에 있는 덮깃. 날개가 접힐 때에는 가운데 날개 덮깃에 의해 보호가 됩니다. 자, 둘째 날개 덮기.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죠? 중등교육, secondary라고 했습니다. secondary. 그렇기 때문에 둘째 날개 덮기는 secondaries. 날개의 중심 부분에 붙은 단단한 날개깃을 말하며 날개가 접힐 때 첫째 날개깃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셋째 날개 덮기. 자, tertiary school 하면 고등교육이라 했죠. 그래서 셋째이기 때문에 tertiary. 발음이 좀 어렵죠? tertiary. 날개의 안쪽에 붙은 단단한 날개깃을 말하며 공기의 난기류를 줄여줍니다. 자, 어깨깃. 자,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scapula. 자, 등 가장자리에 붙은 어깨깃을 말하며 작은 날개 덮깃. 자, 아까 큰 날개는 greater이었죠? 작은이니까 좀 숫자가 작은 거예요. lesser covert. lesser라는 말은 더 적은, 양이 적은 걸 lesser라고 합니다. 주지어 배열된 날개 기저 부분의 덮깃. 바람에 많이 노출됩니다. 가운데 날개 덮깃. middle covert. 날개의 기저 부분에 있는 덮개 깃털입니다. 날개가 뒤로 접힐 때는 작은 날개 깃털에 의해 보호가 됩니다. 자, 작은 날개 깃. 자, 발음이 어렵습니다. allural.
a little. 자, 새의 엄지발가락에 삽입되는 모든 짧은 날갯짓을 말하며 느리게 비행할 때 안정감을 줄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앵무새랑 영어랑 같이 이렇게 뭐, 같이 플러스해서 공부를 한번 제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하지만 시작 단계고 아마 많은 기술력이 동원돼서 아마 여러분에게 더 효과적인 공부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